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랜만에 모니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모니터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아마 이걸 리뷰 나중에 할 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델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의 QD OLED 게이밮 모니터 엘리언웨어 AW3423DW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3일 정도 직접 게임을 플레이를 했어요. 과연 실제 게임을 했을 때 괜찮은지. 왜냐? 전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OLED가 옛날에 CRT에서 LCD 모니터 넘어갔던 것처럼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세대가 완벽하게 바뀌는 패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부분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스펙 자체도 그러기도 하고요. 과연 이 친구가 게이밍 모니터로서의 기능을 얼만큼 구현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16:9 비율 모니터가 아니라 21:9 비율의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34인치고 27인치 QHD 모니터를 좌우로 늘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아무래도 게임 모니터들은 와이드 나오는 모니터들이 평면으로 나오지 않고 대부분 커브드로 나오죠. 근데 커브드 곡률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휘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주사율은 175Hz, 패널은 QD OLED입니다. 그냥 OLED 아니고 원래 OLED 모니터를 사용하려면 뭘 써야 됐었습니까? TV 라인업으로 나온 제품들을 게이밍에 사용을 하곤 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게이밍 모니터 포지션이죠. 사이즈 자체가 27인치를 좌우로 늘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실제로 이 21:9 와이드 비율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레터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16:9 비율로 잘라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OLED 패널의 게이밍에서 강점을 말씀을 드리면, LCD에 비해서는 OLED가 픽셀 자체가 변하는 G2G라고 하죠. 저희는 픽셀 응답 속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측정을 했을 때도 평균 0.5ms 이하로 측정이 됐고, 진짜 짧은 구간은 뭐 0.1에서 0.2ms 정도 수준도 측정이 됐습니다. 1ms 이하라서 솔직히 이 모니터를 봤을 때 잔상이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는, 지금 현존 나온 것 중에서 TN 패널에다가 그 막 백라이트 스트로빙 걸고 막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나올 수 있는 수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 가시적인 플리커는 아니지만 플리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보통 플리커가 없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어서 크게 체감적인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응답 속도 부분은 정말 빠릅니다. 잔상이 거의 없다. 일반적인 LCD 모니터에서 응답 속도, 그러니까 잔상을 땡기려고 하면 기본적인 패널의 스펙도 좋아야겠지만 거기에 오버드라이브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면 오버슛이라고 이제 역잔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잔상보다 더 보기 싫은 그런 잔상이 생기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옵션을 전혀 쓰지 않고서도 LCD 패널의 최고 등급 친구들을 오버드라이브를 최대로 넣고 백라이트 스트로빙 한 것보다도 잘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메인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는 게 델의 AW2721D 지금 QHD 240Hz 모니터 27인치 제품 중에서는 현존 끝판왕입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잔상이 적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얘가 게이밍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색감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색감은 일단 색역이 DCI-P3 99.3%라고 하는데 실측을 해봤을 때는 DCI-P3 99.2%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온비는 당연히 OLED 패널이기 때문에 무한대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색온도는 6500K 근처로 나쁘지 않게 돼 있고, 감마도 2.2 근처로 잘 맞춰져 있죠. 밝기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에서 176 칸델라 매제곱미터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지만 기본 옵션 자체가 밝기가 75%입니다. 이걸 100%로 올리면 최대 밝기가 250 칸델라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OLED 패널 모니터를 사용하면 항상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ABL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밝게 표시를 할 때랑 부분만 밝게 표시를 할 때랑 최대 밝기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윈도우 10% 사이즈로 띄웠을 때랑 풀 사이즈로 화이트를 다 띄웠을 때랑 250 칸델라 매제곱미터 거의 근처 수준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SDRC에는 최대 밝기가 250 칸델라 매제곱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 확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색온도가 6500K에 거의 근처 맞춰져 있다고 했는데 레드 계열 색상이 내려가 있죠, 다른 색상에 비해서는. 근데 또 아까 색 재현율 부분에서도 보셨다시피 색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레드 계열 색상이 더 많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DCI-P3 기준
기준으로 봤을 때 레드 계열 색상이 조금 더 진하게 표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E 평균 1.56 정도의 최대가 5.35가 나옵니다. 색정확도가 캘리브레이션 자기들이 한 거를 이렇게 동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레드 3가 델타 E5까지 올라가고 평균치가 E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DCI P3 모드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스탠다드 모드에서 측정을 했는데 DCI P3 모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로 측정을 해도 거의 실제 세격 자체가 DCI P3에 더 이렇게 맞게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랑 큰 차이가 없고요. sRGB 에뮬레이션 자체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격 자체가 sRGB 기준으로 줄어들어서 95.3%를 만족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sRGB 모드랑 DCI P3 모드랑 둘 다 캘리브레이션 된 자료를 동봉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균일도 부분으로 봤을 때는 LCD하고는 균일도가 비교도 안 됩니다. LCD 같은 경우는 모서리 라인으로 갔을 때는 2에서 3 정도까지도 수치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점대 초반 그 이내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균일한 색상을 보여줬고 그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우상단을 봤을 때 1점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균일하게 잘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색 균일도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레이 스케일 부분에서 레드 계열 색상이 아래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이걸 보정치를 조금 맞춰보고도 진행을 해 근데 RGB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서 색정확도 부분이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애초에 DCI P3에 비해서 더 넓은 색역 쪽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땡겨오자는 이상은 색정확도를 더 정밀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기본 옵션으로 두고 밝기만 올려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을 하는 기능이 디싱크 울티메이트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모듈이 탑재되어 있으면 팬 소리는 당연히 나는 게 맞는데 팬이 달려있는데 팬 소리가 나냐? 솔직히 느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HDR 부분을 얘기를 하면 베사의 트루블랙 400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인증을 받은 건 아닌데 피크 1000까지 올릴 수 있는 모드로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DR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피크 밝기를 좀 더 중시한다면 피크 1000 모드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HDR 10을 자동 인식을 하면 애초에 자동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게이밍 콘텐츠나 PC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저는 트루블랙 400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예전에 271D 리뷰할 때 그때는 이제 언박싱 하면서 와 디자인 이쁘다 막 간지가 난다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장점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함을 달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래 공간 확보라든지 벽하고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좁힐 수 있어서 책상이 좁으신 분들도 굉장히 넓게 사용이 가능하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알려진 이슈 제품 출시하고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알려진 이슈는 첫 번째로 가독성입니다. 이 올레드 픽셀 자체 구성이 저희가 LCD 사용하는 것처럼 3서브 픽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RGB가 쭈르륵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픽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픽셀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 그냥 LCD 모니터에 맞춰져 있던 윈도 클리어 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생겨서 눈으로 봤을 때 가독성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옛날에 저는 진짜 안 좋은 것들 많이 써봤거든요. 크로마 서브 샘플링 막 420 막 이런 이상한 모니터들도 막 썼었기 때문에 살까 말까 그때 고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 며칠 동안 써보면서 느끼는 거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이게 실사용 시에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신경 안 쓰면은 거슬릴만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컨텐츠를 볼 때는 전혀 신경 쓰인 부분은 아니고 글자가 꽉 차있는 페이지들을 읽을 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모니터를 못 사겠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OLED 모니터이기 때문에 픽셀 리프레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끄면은 자동 픽셀 리프레시 하고 나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컴퓨터를 켤 때 모니터가 자동으로 안 켜지는 이슈가 있다는데 저는 지금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펌웨어 개선이 된 건가? 마지막 말씀드릴 게 제가 이거 게이밍 모니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게이밍 부분에서 중요한 게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응답 속도. 잔상. 둘, 대비. 올레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대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대비가 높은 게 실력파 게임을 할 때는 별로 안 좋습니다. 대비가 찐하면 찐할수록 색적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블랙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그 어두운 곳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 부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인플렉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웬만한 고가의 게이밍 모니터들은 인플렉 자체는 1ms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D보드 자체에서 딜레이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대부분 G2G, 잔상 스펙만 보고 아, 이 모니터의 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 친구는 분명히 잔상이 없다고 했죠, 거의. 그래서 실제 게임할 때 뭔가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샷을 쏠 때 타입인가 뭔가 살짝 이질감이 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뒤져봤어. 인플렉이 있어요. 한 5ms 정도 있습니다. 5ms면 생각보다 큰 시간이거든요. 플래그십 모니터 기준에서는 2-3ms이기 때문에 다 합쳐봐야 조금 아쉽다. 그거 하나 빼고는 이 모니터 쓰면서 느꼈던 단점이 딱히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거 그냥 평면으로 해서 27인치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애초에 경쟁 상대가 없어요. 이거 원래대로 나온 게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은 209만원. 솔직히 21:9 플래그십 모니터들이 다 150 막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친구 생각했던 거 한 250에서 300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국내 가격이 정말 착하게 나와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증 별점 으로 주면은 3.5에서 4.0 인플렉 문제 없었으면 지금 4.5까지도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단점이 없어요. 그냥 가독성 단점도 안 됩니다. 저는 따봉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논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